이쪽으로 쭉 직진하면 월로그로브 커뮤니티 센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집에서 연결된 공원 가는 길이고요. 집이랑 공원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 길은 사실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워킹 메디테이션 하는 그런 곳이고요. 바로 월로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일 가까운 공원이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짧은 길 같아서요. 오늘은 한번 긴 코스로 가보려고 합니다. 비가 조금 오지만 거의 비가 오기 때문에 비 온다고 밖에 안 나오면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돼서 아침보다는 조금 덜 오는 것 같아서 지금 나와봤어요. 지금 오후 1시거든요. 캐나다 동네에 있는 공원들은 한국처럼 막잘 가꿔서 꾸며져 있다기 하기보다는요. 그냥 자연 그대로 이렇게 그냥 길만 딱 조성해 놓은 것 같아요. 보면은 잔가지도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 부는 날은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쁘지는 않아요. 예쁘지는 않은데 또 나무가 많으니까 그리고 바로 가까우니까 접근성이 좋아요. 한국도 요즘에는 뭐 아파트 지을 때다 공원 끼고 짓잖아요. 근데 여기는 워낙에 땅덩어리 넓어서 녹지 공간을 두고 이렇게 집들을 타운하우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랭니 월로그로브는 특히 타운하우스보다는 싱글하우스가 많고요. 집들이 큰 편이고 좀 오래되어서 그래도 녹지 공간이 더잘 발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윌로비나 새로 짓는 그런 곳들, 그다음에 특히 요즘에 코크틀람, 뭐 버나비 이쪽은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약간 외곽이어서 그런 듯합니다. 저는 약간 시골스러운 게참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캐나다에 오게 된다면 정말 캐나다스러운 좀 추운 쪽? 집값 싸고? 이런 쪽에 살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여기는 거의 도시죠, 밴쿠버는. 그리고 지금 오늘이 3월 11일인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오기 시작해서요. 거의 매일 온것 같아요. 오후에 잠깐 해가 뜰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뭐 매일 비가 오고요. 지금 그럼 몇 개월이지? 11, 12. 1, 2, 3. 5개월 동안 비가 왔네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개를 키우는지 알겠어요. 개가 없으면 밖에 나가기 힘들고,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라도, 개를 키우는 게 이해가 되고요. 정말 저도 이제 5개월 내내 비 오는 건 여기서 처음 겪잖아요. 왜 여기 분들이 비타민 D를 D를 복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정말 와닿아요. 저도 좀 밝은 편이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도 가끔은 이렇게 다운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기분이 되게 좋은데요. 이게 약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비가 오더라도 한국의 여름의 비하고는 틀리게 우중충한 비 있잖아요. 이 그런 비만 계속 내리고 안개가 많이 끼고 그래요. 특히 제가 사는 곳이 월로그로브인데 강이랑 가까워서 그런가 봐요. 프레저 리버. 조금 떨어진 곳은 덜할수 있는데 하여간 지금 5개월 동안 계속 비가 오고 있어요. 특히 아침에는 항상 비가 온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낮에는 가끔씩 해 나고 좋을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 많이 볼수 있고요. 제가 미국도 여러 번 방문했었는데 미국에 비하면 캐나다인들이 더 날씬해요. 춥기 때문인지 아니면 운동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건지 음식 이런 문화 이런 차이가 있겠죠. 특히 밴쿠버는 50% 정도가 그 다양한 그 인종들이다 보니까 좀더 다른 특색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아시안푸드도 굉장히 많이 먹는 것 같고요. 좀더 퀄리티 있는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다들 돈이 어디서 나는 건지 한국에 있을 때도 맛집 같은 데 가면 저도 뭐 그렇지만 야 다들 어디서 저렇게 돈이 나서 이런 데서 먹을까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저도 먹었지만 여기도 그래요. 좀 맛있고 잘 서비스 좋은 레스토랑 가면은
부킹해야 되고 막 예약 대기 걸어서 기다려서 먹어야 되고 이래요. 그런데 가면은 아 그런데 그런 좀 고급 레스토랑 가면 확실히 조금 요 로컬 백인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아까 소득 수준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로컬들은 이미 안정돼 있었고 아무래도 부동산으로도 돈을 벌었고 이민자들은 뭐 하루 벌어 하루 먹기 힘든 분들이 정착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런 여유가 좀 없겠다. 오, 꽃이 피긴 폈는데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별로 예쁘진 않아요. 이게 좀 관리는 전혀 안돼 있어요. 막다막 부서져 있고. 아, 제가 어제 밤에 그 휴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여기 와서 제가 좀 살이 좀 많이 쪘거든요. 그냥 한국에서보다는 덜 움직이고 아무래도 몰라요. 이렇게 보상심리? 이렇게 좀 지루함을 먹는 걸로 달랜다 그럴까요? 뭐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근데 또 하나는 여기 좀 음식이 달더라고요. 심지어는 한인마트에서 제가 떡볶이를 사도 브랜드는 똑같은데 뒤에 보면은 만든 그 공장이 달라요. 거의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소스도 그 떡볶이 소스 있죠? 훨씬 달아요. 과자도 훨씬 달고. 그래서 정말 단걸 좋아하는구나. 대신에 빵은 안단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빵이 주식이니까 빵까지 달면 안 돼. 주식. 근데 우리나라는 빵이 너무 단 빵이 좀 많죠? 예. 근데 얘네는 다양한 빵이 있는데 주식으로 할 만한 안단 빵도 팔지만 또 이렇게 막 모양 예쁘게 한국같이 약간 달달한 빵은 여기도 엄청 비싸요. 하나에 5,000원, 7,000원 이렇고 안단 빵은 뭐좀 5개에 뭐 5,000원 뭐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다양한데 대체적으로 디저트 문화가 여기도 발달돼 있어인지 단게그 우리가 항상 그 단맛을 초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너무 달아서 입에 안 대다가 이제 뭐 모임 가거나 캐나다인들 뭐또 집에 놀러 가면 뭐 초콜릿도 주고 쿠키도 주니까 먹다 보니까 또 이제 단맛에 약간 익숙해진 것 같아요. 가끔 이게 근데 슈거가 정말 독성 성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중독이 되고 거의 뭐 헤로인보다 더 나쁘다 막 이렇게 말하는 다큐멘터리 그에 나온 닥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뇌를 망가뜨리고 슈거라는 게그 당뇨병 유발에 정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 거만 끊어내도 지금 소아 당뇨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미국, 캐나다는 말도 못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뭐 다큐멘터리를 막 보니까 다시 또 정신 차려야겠다. 막 아무거나 단 거나 막 먹었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가면 뭐 웨스트 먼데이 클립 트레일이 있다네요. 한번 갈수 있는 데까지는 가볼까 합니다. 오, 반갑네. 현대 엘란트라가 있네요. 엘란트라 평이 그래도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동네는 이렇게 싱글 하우스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집한 채씩 한 채씩. 그래도 캐나다다운 집들이 있어서 네, 좋아요. 정말 버나비나 뭐 코크트람까지만 가도 막 높은 빌딩들에 정신없더라고요. 저는 시골 생활을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 저기 뭐라고 적혀있는데 저기가 한번 가봐야겠어요. 이쪽으로 뭐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지도를 안 보고 나왔거든요. 봐야지. 여기는 웨스트 랭리 파크. 조그만한 동네 파킹인가 보다. 처음 오는데
걸어봐야겠네요. 그네도 있다. 딸이랑 저 그네 타러 와야겠네요. 오, 여기 꽤 넓은데요? 좋다. 여기는 이게 다인가 봐요. 조그만한 그냥 사이에 있는 옆에 테니스장이다. 여기 테니스장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처에 아이스하키장도 뭐 멀지 않고 테니스랑 아이스하키 하기 참 좋은 곳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저는 캐나다에 살게 되면 뭐 골프, 그 다음에 피싱, 테니스, 뭐 다이빙, 하이킹. 이 정도 하면 너무 이 삶이 재미있지 않을까? 다음 얼른 개 두 마리 데리고 그냥 비 맞고 걷는 분 보이는데, 여기는 진짜 비 와도 저렇게 개 이끌고 레인 그거 쓰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아까 제가 오른쪽에 그 랭리파크 잘못 갔고요. 이쪽으로 가야지. 먼데 그리 트레인이 있네요. 일로 가야 되는구나. 아니구나.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헷갈리네. 어? 지도를 보니 93 에비뉴로 쭉 가면은 트레일이 큰 게 나오네요. 데빗 파크랑 연결된. 근데 제가 배터리가 많지 않아서 혼자 걸어 다니는데 전화가 안 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가야겠네요. 공원으로. 집에 거의 다시 돌아왔네요. 요 다리를 건너면 커뮤니티 센터, 약간만 지나면 집으로 갑니다. 이 트레일 이름이 먼데이 그리 트레인이네요. 제가 아까 찾았던 트레일이, 제가 다닌 그 트레일 이름이 웨스트 먼데이 그리 트레일이었네요. 집 옆에 있는 게. 이름 이제 확실히 알았다. 제가 살고 있는 타운하우스고요. 바로 저렇게 쪽문이 있어요. 공원으로 나갈 수 있는. 이제 거리로 들어가면 바로 집이 나옵니다. 가볍게 산책을 했네요.